저는 세상에 나오는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는 편이에요. NFT 같은 게 핫하고, 그렇죠. 블록체인 이용해서 뭐 미술품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이다 경제 안민감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경제. 저랑 같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 부대표님이시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는 2012년도부터 자산관리, 재무설계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해수조를 11년째 상담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사이다경제라는 플랫폼을 이제 공동으로, 코파운더로 참여를 해서 공동 창업을 하면서 지금은 사업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같이 꾸려가고 있는 안민관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뭐 약간 재무 관리? 그런 쪽에 좀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또 일이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투자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많은 정보들을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주고 있어요. 깜짝 질문이, 한몇명 정도 상담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손으로 꼽을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1,000명 이상 될것 같아요. 1,000명 이상? 예, 지금 저의 사무실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했던 정보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박스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집중을 하면서 네네. 상담 일을 많이 줄이고 있어서 늘어나진 않는데 한 1,000명 뭐 이상 될것 같습니다. 예. 연령대는 약간 사회초년생 내지는 아니면 좀 대부분 다양한가요? 초년생들이고요. 대다수가 초년생들이고 신혼부부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근데 뭐 컨설팅을 해서 정말 뭐 수익이 나거나 이렇게 이어갔던 분들은 아무래도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려 이제 1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을 상담하셨는데,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상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게 부자 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안전하게 부자가 네. 된다라는 게좀 맹점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우선은 두 가지 구성을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풍부한 현금흐름. 네, 이게 네네. 캐시플로우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두 네네. 번째는 자산 가치의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 예. 네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이룰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서 뭐 아무래도 젊을 때는 우리가 노동소득을 하면서 네.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풍부하게. 근데 이거를 내가 자산에서 나오는 어떤 이자나 뭐 배당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로 이 현금흐름을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초년생부터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자산 가치의 상승이거든요.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취득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뭐 크게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제 노동소득 꾸준히 해서 뭔가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돈을 잘 모아서 그 다음에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게끔 좀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약간 전반적인 그런 틀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예. 구체적인 노어가 사실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사실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이 있고, 네. 뭐 주식이 있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투자도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떤 투자 대상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뭐 종잣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선은 네. 저는 이제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현금흐름 관리라고 하죠. 이게 사회초년생이나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소득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정 지출이나 내가 생활비로 쓰는 비용 지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저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뭐 네네. 지출 통제를 좀 하고, 네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누고, 이거를 1단계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느 정도 내가 완성이 됐을 때 2단계를 보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럼 1단계에서 우리가 저축 가능한 금액을 설정을 했잖아요, 매월. 네. 그럼 그 매월 저축하는 금액들을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네, 뭐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다섯 가지 항목을 필수 가입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그래서 가지요? 예, 그래서 적금, 네. 그리고 펀드,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연금, 그리고 청약, 주택청약, 네네.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
요 다섯 가지는 네. 비율을 나눠서라도 개인에 따라서 비율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구성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서 네네.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고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상담을 받아야 되거나 잘 헷갈린다 하면 저는 무조건 적금을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아 일단은 무조건 적금을 넣어라? 예. 이건 이제 이후에 또 네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 네. 적금은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되는 게 없다. 그리고 네네. 쓰임새가 있다. 예, 그래서 적금은 저는 대부분 요즘에 제가 젊은 분들을 만나보면 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 적금을 건너뛰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바로 주식을 매달 매달 얼마씩 뭐 투자를 한다거나 네네네. 적금은 이율이 낮으니까 다른 걸 선택해야 된다. 뭐 펀드를 가거나 아니면 뭐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되면 그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켜온 분들 중에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고 건너뛰었을 때 결국에 다시 되돌아오더라. 아. 예. 근데 지금 세대는 아시겠지만 네. 저는 실수를 하면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한번 실수를 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게 내가 쓸 수 없는 유동성 자금이 아닌 자금을 모았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그걸 이제 손실을 많이 본다거나 그러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취업이 됐고 소득도 사실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스텝 바이로 가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2단계는 그래서 저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마지막 3단계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 모은 돈을 운용을 하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목돈을 가지고 내가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통해서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다 하는 성향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으니까 이거를 조금 리스크를 낮추면서 인컴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그럼 내가 이거를 직접 투자를 통해서 운용을 내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 투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뭐 펀드나 어떤 상품을 통해서 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는 뭐 증권사 랩이라든지 이런 운용을 맡겨서 위탁을 맡겨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나는 지금 신경을 최대한 덜 쓰고 나보다 전문가니까 이제 믿고 맡겨볼게 이렇게 3단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 행동이 달라져요. 직접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스터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찾아가서 기관을 가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좋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위탁 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투자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과거 데이터 뭐 투자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전장치나 계약 성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를 나누고 결국에는 목적은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들과 현금 흐름 만드는 거 그리고 자산을 취득해서 이 가치를 우상향 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네네. 그 다음부터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직접 투자를 하든지 펀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종잣돈 얼마가 적당합니까? 얼마까지 모아야 됩니까? 아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저는 본인 케이스마다 다른데 뭐 누구는 사실 뭐 500만 원 시작해서 수억 원을 만들고 네네. 그리고 뭐 1억이 있다가도 누군가는 다시 5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이거는 누가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금액으로 한정 짓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우선 모을 수 있는 그 허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월 소득이 있으니까 네네.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적금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적금을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뭐 100만 원이다. 네네. 그렇게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 모을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한 3, 4천만 원? 그 정도 차이겠네요. 근데 뭐 적금을 50만 원밖에 못 넣는 분들은 네네. 뭐 한 1,500, 뭐 1,000만 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금액을 얼마를 모아서 뭘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모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준비 기간에 저는 더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이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으고 있다가 그게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네네. 돈이 많이 있으면 선택권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결국엔 우상향의 포인트거든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금액을 얼마 이상 모아라, 뭐 요즘에 상징적으로 뭐 1억을 모아라, 뭐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아 투자해라 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투자 주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은 다 다르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금액보다도 내가 모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지금 네. 집중해서 네. 자금을 설정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응용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앞서서 이제 100만 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네. 형편이 안 돼서 50만 원 저축하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한 2, 3년 정도 모았어요.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서 한 3년 정도 모은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500, 1,800? 네, 1,800. 그 정도 될 것 같고 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두 배니까 한 3,000에서 한 3,500 정도?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500에서 1,800 정도 모았다라고 네. 한다면 이 모은 돈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네네. 저도 이제 성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뭐 2년, 3년 정도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을 때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아, 네네. 네. 그럴 때 내가 뭐 책도 읽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어떤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가서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모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랑 안 맞는데 주식을 계속 2, 3년 동안 준비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럼 저는 결국에 2, 3년 동안 준비를 관심을 갖고 준비하다 보면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단순히 얘기해서 뭐 2,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저희가 뭐 레버리지를 껴서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정도면 주식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뭐 그 정도 모았으면 뭐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때 트렌드라든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초창기에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네네. 소액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봐라. 아까 뭐 코인도 말씀하셨고 주식도 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 많이 하면 네네. 자기 적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해서 자기 적성을 맞게 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나? 이건 좀 내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주식 한번 시작했더니 매일 핸드폰 보고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은 정말 투자를 주식으로 하긴 어렵죠. 네네. 그럼 이제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것들이라든지 강제로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전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면서 시작해보고 내 성향을 찾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정도는 거길 더 깊숙하게 투자를 실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주위에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뭐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많이 있어요. 뭐 은행 창구를 가거나 뭐 증권사를 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다 이제 전문가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뭐 실행에 옮기세요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 건데 상담을 많이 해보세요. 아, 네.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많이 다녔어요. 무료 세미나부터 해서 뭐 상담도 정말 많이 했었고 뭐 자산관리 사람분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결국에 얻은 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경험이 많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실 부동산부터 해서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저는 초기에 이슈가 될 때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코인도 뭐 2016년도 붐이 불었을 때 네네. 많이 이제 처음에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조금씩 깊게는 못하더라도 가볍게라도 네네. 해서 네네. 내가 이 돈을 만약에 날리더라도 아깝지 않게끔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체험식으로는 저는 세상에 나오는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는 편이에요. 뭐 어디서 광고가 나와서 요즘에 뭐 NFT 같은 게 핫하고 그렇죠. 블록체인 이용해서 뭐 미술품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거의 다 해봅니다. 네, 다 해보고 요즘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가상 부동산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그걸 다 해봐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아 이건 내가 안 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이건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해봐야겠는데. 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익히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는 건 좋다, 무조건 좋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게 본인의 몫이고 이거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약간 좀 월 50만 원 저축하는 분들이 네. 얼마 정도 모았고 네. 월 100만 원 저축한 분들은 그거보다 두 배 정도 모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다른 그런 케이스 상황에서 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금액적인 부분 그런 거보다는 본인의 경험, 투자 성향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입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아요. 저는 사실 금액이 막 똑같이 부동산 투자라고 해도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물건은 다 다르잖아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다 다르죠. 왜냐면 아파트값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내가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2천만 원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천만 원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뭐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네네. 지방 같은 데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갭이 이제 작은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네네. 그리고 뭐 광교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세 임차를 잘 맞추면 오히려 돈을 안 내고도 가능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런 투자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뭐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부동산을 하세요, 아니면 2,000만 원 모아서 주식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그건 이제 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서 아까 네네.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확신을 갖고 습득하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갖기까지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자산관리사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꼭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정말 답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한 경험들이 있을 거니까 전문가들은. 아,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관리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